남편이 그것도 알아. 그럼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싶을 때 베스트 3를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3위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여자. 그러니까 이게 잘해주는 게 뭐 식사를 하셨어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밤에 요 며칠 전입니다. 밤늦게 뭐 커피 전문점이 거의 문을 닫을 때쯤 제가 들어갔는데 아 문 닫을 시간 마감됐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그래서 저 아이스커피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원래 원샷인데 제가 마감되니까 투샷 드릴게요 이러는데 이런 마음인 거죠. 나만? 저희 오늘 치킨집 이제 마감할 때 오셨으니까 식은땀 하나 더 드릴게요. 아니죠. 그건 나를 좋아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특이하다. 그런 거 하나에 흔들려요? 나는 잘해주지 않아. 이 여자 참 좋은 여자야. 좋은 여자다. 아. 이 여자 참 배려가 있는 여자. 아. 정답. 집에서 찾아올 수 없는 배려를 여기서 보는구나. 2위 볼까요, 2위? 2위. 친구가 뭐야? 같이 거짓말 바람막이 대주고 같이 알리바이 만들어 주느라고 따라다니면서 더 큰 일 저지른다. 맞아. 그죠? 공범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바람 피우고 있을 때 하는 거는 정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쟤 보니까 안전하게 잘하고 있거든. 그럼 나도 한번 해보시오. 이 남자들의 경쟁심.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거 나보다 못하는 이 남자들의 경쟁심이라는 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경재 원장님이 바람 피우고 있을 때 그러면 우상씨를 의심해봐야 돼. 저 형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런 심리 아니에요? 맞아, 이거 위험한데? 사귀고 있으면 소개를 서로 시켜주고 소개를 그러니까. 해주니까. 아, 품앗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품앗이라는 좋은 거를 내 거기다가. 친구가 바람 피우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안 했지. 야, 임마. 마, 너희 집사람을 생각해, 이 자식아. 난 그냥 그래버려. 아이, 왜 그러세요? 그럼. 아, 진짜라니까. 제 생각에 넘겨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야. 바람은 조용하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애인을 모임에 데려오는 친구들이 있대요. 맞아, 일본처럼. 그러면 저희 남편 그날 밤에 와가지고 잠을 못 자요, 부러워가지고. 진짜요? 진짜로. 그걸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러워하면서 저한테 너는 내가 그러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이거지. 맞아.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 남편은 너무 순진했는지 그리고 다해 잘해주는 여자 있잖아. 식당 가서 그냥 예의상 어머. 제일 멋있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내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싶을 때 베스트 1위. 그렇죠. 나빴어.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나에게 잘해준 여자가 생길 때요. 남자가 바람 피우고 싶을 때는. 근데 아까 여자가 바람 피우고 싶을 땐 뭐였냐면은 남편과 달리 자상한 남자를 만났을 때요. 이것도 똑같아요. 부인과 달리 나에게 잘해준 여자가 생겼을 때. 잘한다, 약간 네. 혼자. 토킹바 같은 거 아실 거예요. 그냥 바텐더가 여자분이 서서 술 따라주고 얘기 듣는데요, 정말. 그 형님이 그분하고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얘기를 하는 거를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예요. 근데 주로 부인에 대한 얘기, 회사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데 부인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부인한테 부인 얘기는 할 수도 없고요. 싸우는 것밖에 안 되고 회사 얘기를 해봤자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하면서 꼬치꼬치 캐묻기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남편이 바람 핀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남자들이 더 불쌍하게 산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근데 대화가 자식과 부모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서로 잘해주고 자상한 게 부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가족이 되면 그러니까 왜 슬프죠. 예를 들어서 밖에 비가 와. 근데 우산을 들고 왔다가 나갈 때 까먹고 나가. 근데 옆집에 아저씨가 그랬으면 우산 다시 찾으러 오면 아 여기 있어요 이렇게 까먹었어요 이렇게 주잖아. 근데 남편이 다시 오거나 우리 아들이 그만 무슨 정신에 이거 아까밖에 비웃는 이러면서 잔소리로 나가는 게 이게 뭔가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 예의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의라는 벽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남자의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이프는 또 어떤 상황이 나올지 좀 위험하고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이프 공개합니다. 상황 토크 이프 만약 당신이라면 만약 배우자의 차 안에서 다른 이성의 물건이 발견된다면 어 여보 어 이 여자 핀인데 내 거 아닌데 뭐야 이거 깜빡했네 뭐 당신 주려고 내 거야 근데 왜 바닥에 떨어져 있어 깜빡했네 그거 아 줘야 된다는 걸 포장을 안 해가지고 아 쏘리
나하고 되게 좋은 사람. 잠깐. 자기야. 응? 이거 누구 스카프야? 내 거 아닌데? 아, 깜빡했네. 당신 주려고. 향수도 누가 쓰던 거 같은데? 아, 뿌려놨지, 향수 내가. 자기야. 어. 이번엔 X가 있네? 이거 내 거랑 사이즈가 달라. 깜빡했네. 기막이야. 뭐 기막이야, 기막이는 인간아. 인간아, 인간아. 야, 차 안에서 불화가 나와. 당황스럽다. 어디까지 내가 잡았대나 몰라고 야, 내가. 만약 배우자의 차 안에서 이성의 물건, 이게 물건이 뭐인지 알았어. 나 이분 대답 정말 궁금해요. 설치현 씨. 정말. 근데 워낙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믿음을 되게 많이 줘서 근데 그런 거 갖고는 제가 물건이 나와도 나는 그러면 물어보지 않겠다. 아니 물어보고 사실 만약에 나오면 다 그거 옷을 다 뒤질 것 같아요. 옷장 다 뒤지고 정말 샅샅이 출장 가방 다 끄집어내고 집을 한 바퀴 싹 뒤져서 모래도 하나 나오면 이제 그때는 걸리는 거고 힘을 줬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믿음 좋은데 싹 뒤지네. 네. 그런 거 말고 가끔 이제 의자가 내가 항상 앉는 그 의자가 맞아, 있잖아요. 맞아. 아, 위치가. 근데 의자 위치가 달라져 있다거나 허리 높낮이가 달라져 있을 때는 누가 앉았었어? 딱 그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해서 그냥 그때부터 뭔가 촉을 계속 세우고 이 사람을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은? 나온 적 있어요? 아직은 적 저희 남편 차가 없어요. 팔아가지고 없는데 그럴 건데 여자들은 차로 판 건가요? 됐나 봐. 완전 범죄를 위해서. 여자들이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아까 말씀한 의자 위치, 그다음에 머리카락 길이가 좀 다른 머리카락 나오고 건강음료 같은 게 내가 사주지 않은 게 나오고 트렁크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민감해하세요. 예전마다 그게 궁금하구나. 차에서 뭔가 아니 지금 두 분 예전 선생님하고 엄연한 선생님하고 이혜정 선생님이 엄연한 선생님한테요. 선생님 차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엄연한 선생님이 몰라. 아니 차를 보지는 않는 정말 않는구나. 아니 요즘은 남편하고 저 일이 다르니까 네. 그 남편 차를 얻어 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남편이 한동안 그 야단 나서 돌아댕길 때 립스틱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한번 발라봤어요. 그런데 제 색깔이 혹시 또 내가 떨어뜨렸나 해서 근데 제 색깔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을 못하고 이렇게 뭔가 조짐은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얻어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내가 꼭 대절을 해서 이걸 현행법으로 잡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두어 달 지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남편 간호사 립스틱이더라고요. 뭐 집에 덜어 늦게 끝나면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김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게 하나 걸리기만 하면 제가 머리 하나 꽂고 또 한번 그 사람 머리에다 한번 꼽혀놨다가 제가 꽂고 좀 돌아댕겨서 그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머리핀이라도 발견하면 네, 뭐 입으로 말할 건 없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고통을 좀 줘보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근데 요새는 뭐 그렇게 머리핀 꼽을 여자를 만나지는 않는지 그런 게 없더라고. 머리카락도 없더라고요 요즘에. 머리카락도 네, 없고 네. 호영남 마담님 그런데 그 머리핀 하나 갖고 왜 그렇게 부활을 끓여? 저 마음을 편안하게 놔둬. 죽을래 정말? 죽을래 정말. 죽을래. 선생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 일이 없었으면 머리핀이 머리에 있어. 머리핀이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쓰다 줘야 어때? 그렇지도 않아. 나같이 수도 없는 사람 여기 꺼봤는데 여기 왔을 때도 있어요. 아유 내가 좀 얘기할게. 난 그거보다 더한 걸 해도 그렇게 속색이고 그 남편 갖고 쥐잡듯 터지만 서로 죽어. 남편 그렇게 하면 실직나 해. 아니요, 선생님. 초장에 잡아야 돼요. 더 깊어지기 전에 해가지고 그걸 막아야지. 초장에 잡다가 중장에 도망가.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한 게 제가 운전을 못해서 각기 원정으로 여러분들의 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저는 차에서 화장을 많이 이분이면 하거든요. 뭐 펜슬도 떨어지고 삐는 안 꼽지만 바라볼 걸 뭐 지갑만 빼놓고 거의 다 흘리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흘렸다면 다들 아무 의심도 안 하고 안심하고 너무 안심하고 너무 안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인경 씨가 흘린 거라고 다 그렇게 변명하고 그리고 저는 남편 차에 그런 거 있다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삐니 흘렸다 그러면 나 똑같은 걸 다이아로 해줘. 좀 퀄리티 높은 걸로. 본부인인데 그 정도는 대우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뭐를 들이대도 흥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침대 위에서 같이 발각돼도 키재 보는 거였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사람이어서
물어보고 뭐하고 확인하고 싶지만 제 마음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예. 뭐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러면 어, 저 개털이겠지. 나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하얀색인데요? 어? 아, 검정, 제 개도 얼마나, 미안해. 검정 강아지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와이프는 6살 딸을 무릎 꿇게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사진을 찍고 오늘도 무사해라. 애들이 셋이나 되니까요. 제 차 뒷자리는 항상 애기 카시트가 있고요. 그렇게 이거 앞에 이렇게 뭐 얼굴 좀 보려고 이거 내리면은 애기랑 이렇게 방긋 같이 가족들이 찍은 사진 거기 붙어 있고 앞에 수납장 이렇게 열면 비상용 애기 기저귀 들어가 있고 뒷자리에 보면 카시트 있고 뭐가 되겠어 그 차에서. 감정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구나, 겠지, 다행이다. 3단계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구나. 인정을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아, 나보다 젊고 이쁜 여자를 만났겠지 라고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바람만 피웠지 나를 안 죽여서 다행이다. 본부인 살해한 사람 많아요. 홍상가리 안 피우고 보험 등록한 사람 많아요. 어머나, 갑자기 이렇게 우리 남편이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그 다음에 집을 떠나고 저는 두 집 살림하는 네. 남편, 남자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한 살림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두 집 살림? 아, 대단하신 분. 한 와이프도 힘들어 죽게 어떻게 두 명의 와이프로 사냐 이거예요. 아까 예. 어 존경해요. 이런 분들은 자상한 분들이 많아요. 야, 아무나 그러지 않아요. 두 집 살림하면서 존경 받긴 처음이에요. 인생에 믿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끌시끌한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해요?